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임지혜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아쉽게 떨어지셔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2025 데뷔로 국어가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 궁금증들을 지금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생님? 그러면, 2024까지의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영역별로 고루 물어봤어요. 문법 단독 문제들이 있었고 문법은 두 개에서 세 개를 늘 물었었어요 그리고 어휘 한자 부분이 뭐냐면 한자 어휘 한 문제 그다음에 한자 성어 그다음에 손가락 어떻게 할 거야 관용 표현 속담과 같은 것들을 묻는 것들 그래서 주로 두 개에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학에서 영역별로 골고루 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문학들을 좀 많이 냈었어요. 아하, 2024까지는 이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역처에서 우리 출제기조 바꿀 거야 라고 한예시문항 20문제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싹다 독해지요, 여러분들. 다 독해입니다. 다만 좀 새롭게 보이는 건 뭐냐면 언어 논리 추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것 찾아라. 이런 문제를 세 문제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앞으로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지만 이것들이 좀 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요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독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왜 출제 기조가 변환되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독해력을 확인하겠다. 이건 무슨 소리요? 의사소통 능력을 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왔을 때이 글을 읽을 능력이 있어? 말기를 알아들어? 라는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가가 포인트가 된 시험입니다.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다 독해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문법은 싹다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팔짱 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20249까지 거기에 6번 문제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2024까지의 시험은 이렇게 물을 거래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짝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기만 봐서는. 어근이 뭔지, 접사가 뭔지, 개념설명을 안 해줬죠. 이게 2024까지의 시험이에요.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접사가 뭔지를 공부했고 답은 1번이구나. 사실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여러분들 20초짜리 문제였어요. 되게 쉬웠던 문제인데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2024는 아, 개념설명을 다 해주지 않고 찾아봐. 암기가 필요했던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역처가 예시 문항으로 제공해 준 문제를 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선지 먼저 보여드리고요. 비문학 지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읽고 판단해 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사실 보기 안에 이론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법 자체를 공부해야 되냐?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부터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절대 수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먹다 예쁘다처럼 이렇게 다로 끝나는 애들을 용언이라 그래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용언이라는 애들은 모양이 변해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때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래요. 먹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애들을 어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용언의 어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나 먹, 예쁘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먹어, 먹고, 먹다 이렇게 쓰죠. 자, 그렇게 두 단어가 합쳐질 거예요. 자, 보세요. 뛰어 오르다는 뛰다 플러스 오르다지 자, 근데 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라는 어미가 있네. 원래대로 썼으니까 얘는 정상적인 방법, 통사적 합성어. 근데 여러분들 뛰놀다는 띠플러스, 놀다지요. 근데 뛰 단독으로 썼네.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어요. 어, 비정상적인 방법이네. 비정상적인 방법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 머리 이런 지식이 있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선지 볼게. 우리 공부한 적 없어요, 지금. 자, 근데 동사 먹다의 어간인 먹과 명사 거리가 결합한 먹거리가 있대요. 먹 단독으로 쓰였죠. 단독으로 쓰였네. 그럼 뭐가 없네. 비정상적이네.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어 기존의 공부를 좀 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지문을 빠르게 훑어보고 답을 찾는데 시간을 압축할 수 있죠. 자, 그럼 대답입니다. 질문. 선생님,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지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문법 자체에 대한 걸 비문학으로 제공해 주고 이걸 판단해 봐라라고 할때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영어랑 국어가 변합니다. 그중에서도 국어가 싹다 독해로 변합니다. 근데 변함없이 공무원 시험은 지금 100분의 100 문제예요. 그럼 국어에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 시간이 더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어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런 것마저 여러분들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음, 20분 안에 국어를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미리 배경식으로 좀 쌓아두면 문제 해결이 좀더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공무원 국어 대비할 를때 문법 공부를 이만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이만큼으로 줄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만큼에서 더 줄여서 이만큼만 여러분 문제에서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 문법을 조금은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함선생님 비문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나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기존의 공무원 국어에서 묻던 비문학과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있어요. 다만,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걔를 좀 볼게요. 세 문제 추가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요. 안 풀어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래놓고 전제 참참참 찾아봐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 문제 아니었고 한 문제만 더 보여드릴게요. 가와 나를 전제로 할때 들어갈 결론도 찾아봐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문제 더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진 않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배우면 되게 쉽.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뭐야 혼자서 읽으면 막 읽다가 길을 잃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제 도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자 그러면 비문학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매일매일 연습하게 해드릴 거고 이론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공식이 필요한 것들은 저와 함께 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 그럼 문학은 출제가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얘는 좀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인혁체에서 제공한 20문제 안에 문학 자체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문학은 확실히 안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어요, 인역, 인역, 저가 확실하게. 그럼 여러분, 어, 뭐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도 지문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내용을 보고 찾는 문제들이에요. 독해라고요, 독해. 따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고 얼마든지 출제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비문학 위주의 수업은 해드릴 거지만 가끔 문제 풀면서 내용 파악하는 걸로 문학 연습도 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예전에는 문학 수업이 있다만큼이었다면 이제는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문학 자체를 공부하는 힘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 한자는 그럼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일 걱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수능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두 글자 한자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었어요. NCS도 마찬가지로 한자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을 옛날에 봤던 거를 생각해 보면 지문을 제공해 주고 기억리엔 디글릴 상황에 들어갈 한자 성어가 아닌 것들을 도금 다해 주고 물어본 적은 있어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한자 성어를 만약에 줄여 드려서 150개를 외우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40개만 우리 외웁시다라고 줄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40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앉아 계신 당신, 40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만이라도 정리하자. 엄청나게 줄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왜 제국어일까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잠시 자랑 타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에드윌 홈페이지에는 있 수강 후기는 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누가 제그 영상 밑에다가 후기를 달아주신 것들을 캡처해 왔는데 읽어볼까요? 다른 과목들은 생각했던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만, 그죠, 속상하죠. 그래도 웬걸 국어는 그 와중에 한글만치 뻗들려서 국어는 첫 90. 오점 채점하면서도 이게 맞나 했어요 너무 잘했죠. 작년 이맘때 무료특강으로 듣다가 왠지 모를 이끌림에 GSM으로 바꿨는데 쌓여가는 책들만큼 머릿 속에 내용들도 많이 쌓였나 봐요. 흐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자도 되게 잘 봤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분 국가직 국어 백 점으로 시작하셨답니다. 한자도 겁먹지 않고 잘하셨대요. 한자를 원체 줄여드렸기 때문에 잘 보셨던 거지요. 마지막 하나. 국어는 아무 따지 SM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강후기가 증명해드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압축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학문 탐구를 위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줄여 드리냐면 일반적인 공무원 국어 강의로 제가 조금 비교를 조금만 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문법. 64강, 그리고 심화에서 문학 64강, 그럼 벌써 지금. 기본 심화 이름은 붙지만 사실은 기본이죠. 강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여기에 한자 비문학까지 가면 기본 이론 한 바퀴 돌리는데 거의 140강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 국어는 기본 이론만 심지어 하나 더 줄여드렸어요. 63강 전체 영역 다 들어갔습니다. 문학 비문학은 여기서 다 봤죠. 매주 주간 테스트 있었죠. 중간 기말고사까지 있었는데 시간 진짜 많이 줄여드렸죠. 왜안 그래도 여러분 막 전공 과목 할거 너무 많은데 국어마저 시간이 너무 많으면 학습량에 치여서 결국은 완강 못 하고 끝난다고요.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넣어 드렸고 시간도 줄여 드렸고 교재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공무원 국어의 기본 이론서는 여러분 문법만 말씀드려 볼까요? 문법만 거의 500페이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문학 들어가고 비문학 들어가고 어휘 들어가면 1000페이지 가까이 되겠죠. 그거 다못 봐요, 절대. 자, 근데 문법만 말씀드려 볼까요? 문법만 <laughs> 뭐가 있어 78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핵심 기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불안해요. 어, 그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음, 여러분. 23년 국가직 지방직의 문법 다 들어갔죠. 24년 국가직에서도 여러분들 문법 다 들어갔죠. 공지철 그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문법 단독으로는 이제 시험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 국어는 계속해서 시간을 줄이고 힘을 빼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줄여 드릴 거고 두 번째 적중률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 볼래요, 여러분? 표준어 문제가 나왔었어요. 허구헌,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고요? 그 얇은 공지철 안에 허구헌 아니고 허구한입니다. 허구한 날이라고요. 허구하다, 허구하고, 허구한이라고 활용한다. 기본 이론반에서 수업했던 거. 다음. 통째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지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껍질째가 맞아요. 통째로. 수업 때 통째로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 이거 뭐 맞는 거잖아. 너무 쉽네. 라고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다음. 하마터면이 맞니? 하마터면이 맞니? 이거 어디서 봤냐면 물론 기본이론만에서도 봤고 여기서 봤지만 제가 시험 전에 그 전주에 마지막 벼락치기 특강으로 적중백제에서 특강을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하마터면 턱이 턱하고 빠질 뻔했다고 외우게 해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나왔네 잘못됐네 답 2번이네 찾을 수 있었다고요 <laughs> 선생님 문법 단독으로 이제 시험에안 나오는데요 잠시 한자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자 너무 어렵잖아요 도회시라는 게 있고 배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요거 가 세트 볼게요. 자 도회시하고 배관시 우리 한자의 지에서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지혜 수업 많지도 않았어요. 열두 강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네. 또 보여드릴까요? 자 시건이 있고 시건은 읽을 수 있고 첨언이 있습니다. 첨언도 한권의 지에 있었고요 여러분들. 모순도 당연히 수업해서 아는 거 그냥 빼버렸습니다. 다음 보관이라는 게 있는데 보관도 어디서 한자의 지에서 다 봤던 겁니다. 그리고 답이 1번이었어요. 100%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다 나왔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나왔네. 됐네. 그 다음, 음, 사실 문학,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여드리는 건 오래 걸리니까 요것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 그 적중의 교재들 뭐 있냐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기본 이론반에서 보는 공지처리라는 필기 노트 에 있습니다. 다음 한 권의지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었고 여기에 한자 문항 문법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음 기출 수업 때 그런데 기출 우리 구급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라 국회직 뭐 예전 경찰 문제 좋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당연히 모의고사 전에 적중의지혜라고 해서 봉투 모의고사 문제 풀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를 2 0 2 5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요? 하, 진짜. 준비는 힘들었습니다. 자, 변화된 시험에 맞는 완벽한 한 권으로 압축할 거예요. 이제 한 권의 지혜 안에 비문학도 다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논리, 추론 문제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본책이 되는 거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고, 문제 많이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기본 심화에서는 한 권의 지혜를 통해서 내용도 보고 문제도 보고. 큰 뼈대를 잡으실 거고요. 다음. 문풀 단계에서 여러분들 기출의 지혜 책을 통해서 기존의 공무원 국어에서 있었던 기출문제 풀 것도 많겠죠 비문화 그거 말고 이제는 추가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상 문제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문제 되게 많이 푸실 거고요. 다음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는 역시 적중의 지혜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게 되실 겁니다. 훨씬 더 국어에 힘을 빼 드릴 거고요. 대신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막 암기하고 막막 미친 듯이 회독하고 그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시험이라고요. 국어 공부 시간도 많이 줄여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국어 핵심은 뭐라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공유 대비 변화된 국어의 확실한 답은 국어는 지혜다입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것들 상담 필요하신 것들 변함 없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댓글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인스타로 DM 보내셔도 되는데 인스타 DM은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는 지양해주시고 다른 이 루트를 통해서 또는 애들 인터넷 그 Q&A 거기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에드윌과 함께 시작하시죠. 그리고 지혜쌤과 함께 시작하시죠. 어, 저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 어차피 아 공무원 준비 시작해볼까 마음 먹으셨다면 그래도 고민하지 말고 하루 빨리 시작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함께 같이 지혜롭게 시작해 보시죠. 저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